진실을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But to tell the truth. 예, but to tell the truth 했을 때 키워드가 뭐예요? 예, tell이지요. 말하다. 근데 앞에 보니까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서 but to truth가 왔네요. 다음에 무엇을 갖다 말해? The truth, 진실을. 그 다음에 위에 문장 보십시오. I don't know about the thing 그랬어요. 키워드는요? 난 노우지요? 예, 몰라. 뭐에 관하여? 그것에 관해서.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ell, 말하는 것. 무엇을 말해? 진실을 말해. I don't know about the thing 에서 키워드는 난 노우, 몰라. 뭐에 관해서? 그것에 관해서. 직독은 가능했고요. 이게 진실을 제외하고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요 말이 뭘 꾸몄어요? 모른다. 모르다를 꾸몄으니까 뭐예요? 쓰리. 예. 부사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이게 but인데요. 전치사 save, except, but 바로 다음에 to, root를 써가지고 동사 root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특이한 구문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는 전치사 뒤편에 동사 형태가 왔을 때는 전치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 즉 동명사를 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to 부정사를 취해가지고 뭐뭇을 제외하고 논이라고 하는 용법으로 공부했던 것이 지금 이 내용과 같이 다시 한번 정리되고 있네요. 자, 전 쎄입니다. 할 때 쎄입니다. 할 때 쎄, 쇼, 상쇼, 세이브, 엑셉트, 앱, 에, 익셉트, 엑셉트. 그 다음에 셉 할 때 비읍 받침 붓 뚜루루루 투부정사 뭔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셉니다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전셉니다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세입니다. 또르르르 마시는 걸 제외하고, 이렇게 그 연상 스토리 내용을 이걸 순서대로 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술 마시는 걸 제외하고는 저는 다른 일에는 세다라고 하는 그 장면, 이미저리화라고 그랬어요. 이 알파베타 오메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미저리화, 시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전세입니다, 전세입니다, 또 누누 마시는 걸 제외하고 그렇게 억지로 그 스토리 문장, 연상 문장을 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 왜냐? 여러분들의 머리들은 다 위대해가지고요. 자, 우수해서 제가 쎄, 저는 쎄요, 저는 쎕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벌써 아, 전치사 세이브와 익셉트와 벗 다음에는 뚜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이 내용 연상이 되어지면서 투루투를 목적으로 받는다. 이게 정리가 되도록 우리는 익히는 것이지 이걸 뭐 억지로 외운다고 해가지고 뭐 전세입니다 전세입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뭐 마시는 걸 제외하고 마시는 걸 제외하고 이렇게 억지로 문장 전치를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믿고요. 맨날 공부라고 하는 게 뭐 써서 뭐 반복해서 조사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막 완벽하게 외우는 것을 외우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세입니다 뚜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해서 전세입니다 하고서 자신 있어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전치사 세이브 익셉트 바로 다음에 투부정사와 가지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전치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의 이 키워드 이게 뭡니까? 이미저리화된 그 시각화된 장면을 통해서 이 전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발표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그게 진정으로 공부한 것이지 뭐 문장을 갖다가 억지로 외운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 번 더 진실을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But to tell the truth. 네, but to tell the truth는 But to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었습니다.